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인들이 바로 소방관인데요. 경기도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. 나흘 동안 134명의 도내 소방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소방 기술을 겨뤘습니다. 실전을 방불케 한 대회 현장을 담아왔습니다. 화재 진압 상황을 가정해 10여 미터의 소방호스를 순식간에 펼치고 재빠르게 접습니다. 들기만 해도 버거운 물통 두 개를 양손에 들고 7미터 높이의 건물에 오릅니다. 20km에 달하는 수관을 손 힘만으로 끌어올리고 건장한 성인 남성 무게의 마네킹을 둘러엎고 달립니다. 마지막 난관은 9층 높이의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기. 이 모든 미션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.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이나 어떤 구조 현장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인 체력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해서 좀 체력을 기를 수 있고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동안 갈고 닦은 각종 소방 기술을 겨루는 경기도 소방 기술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. 올해 대회엔 도내 각 소방서를 대표하는 134명의 소방관들이 참가. 최강 소방관과 화재 전술, 구조 전술, 구급 전술 등 4개 분야에서 장을 겨룹니다. 조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현장 대응 역량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. 개인적으로는 특징과 특징을 못 하더라도 훈련 와중에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체력과 기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종목별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한 곳, 준우승과 장려 각 두 곳 등 총 다섯 곳이 뽑히게 됩니다. 또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최강 소방관 등에겐 전국대회 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